최근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요,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은요, 상황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사실 중국도 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로 치면 지정 주차제를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예. 어떤 남성이 자기 차가 주차를 해야 될 곳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 차가 거기 주차가 돼 있고 심지어 이거 차 좀 움직여달라고 빼달라고 했더니 아, 나 감기 걸려서 못 나간다라고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좀 화는 나죠. 화는 나는데 그럼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 화가 난 남성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. 뭐냐면 지게차를 불렀어요. 아, 지게차를 불러서 지금 나오는 인건가요? 예, 자기 예. 구역에 있는 차를 옮기는데 그것도 왜 좀 바깥이 나오잖아요. 예. 좀 보셨습니까? 차 물에 풍덩 빠지는 거? 어, 그 예. 자기 구역에 주차했던 차를 지게차를 불러서